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의 법과전문대학 내 교수님은 계시는 최원목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그런 대화의 중요한 그런 포인트는 정교모의 공동회장을 계시면서 정교모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입니다. 요즘에 활발하게 시국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대안을 내놓으시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한 시국 선언문을 중심으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이죠. 네. 시국 선언문이. 네.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뭔지 이번에 발표한 시국 선언문은 정교모에서 발표한 것은 네. 뭐였습니까? 이제 울산 시장에 대한 선거에 그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개입한 사건이 발생했고요. 네. 그게 일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더라도 그건 커다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전체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주체인데요. 예. 심판이 한쪽 편을 들면서 같이 이렇게 볼을 차면서 상대방 골문을 향해서 돌진한다. 그게 얼마나 그 민주주의 반대, 경기규칙에 반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이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이 청와대라는 그 전체 공무원을 이렇게 통솔할 지위에 있는 그 집단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정식으로 이렇게 기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서관뿐만 아니고 행정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만은 비서실장 임종수 네, 전 비서실장까지 네, 이렇게 개입한 사건을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기소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최소한 그 비서실장까지 그렇게 연루가 된 상황을 국민들이 다 이렇게 염려하고 또 이게 이렇게 여러 언론을 통해서 디스커션이 되고 네. 엄청난 그 디베이트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어떤 당연히 입장 표명을 해야 되고요. 네. 그걸 뭐 국정을 좀 움직여 나가는 또 선거를 앞두고 중립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게 입장 표명이 없이 이렇게 묵묵부답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더 뭐 온갖 사회단체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전직 대법관, 뭐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까지 포함된 수백 명의 변호사 집단까지 대통령의 어떤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런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예.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분명히 지식인 집단으로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시국 선언문의 아주 중요한 네. 점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우리는 요구한다.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입장 표명을 계속 그렇게 안 한다면 저희는 이거는 묵비권을 행사한다라고 그러니까 시국 선언문에서 이제 묵비권을 행사한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이제 보통 시청자들이 그게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죠.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그 국민은 누구나 어떤 피의자로서 자기의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그래서 침묵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리인데요. 예. 그거는 침묵의 권리인데 네. 그건 어떤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됐을 때 얘기고 국정을 총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렇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니다라고 부인한다든지 어떤 그 입장 표명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께서는 불통의 리더십을 적폐라고 규정하면서 그렇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대통령이고요. 분명히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의 그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직접 국민 앞에서 저희가 브리핑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죠. 여러 번 약속했죠. 그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사건처럼 중요한 일도 없거든요. 사건에. 그러면은 직접 브리핑까지는 아니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언급을 예. 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안 하면은 이거는 미리 피의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 공무원께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다. 그렇게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로서만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직을 다 내려놓으시고 만약 피의자가 되면 그때는 묵비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원용할 수 있지만 미리부터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맞지 않는 때 그걸 나중에 혹시 본인의 그 사건이 연루될까 봐 미리 그 입을 다무는 것은
피의자의 묵비권을 미리 행사하는 측면이 있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게 아니라면 입장 표명을 해달라 하는 그 상식적인 요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 교수님 보통 국민들은 피의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6, 7만 정도 참석한 여론조사가 9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주범이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의혹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네. 의문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어떤 형식으로 간에 입장을 표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걸 떠나서도, 아, 국가 중대 사안이면, 뭐,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라든지, 최소한. 예. 뭐, 아니면 본인이 뭐, 나중에 정치적으로 다 책임을 진다든지. 예. 예. 그런 대승적 견지에서 뭔가 발언이 있으셔야 되고요. 뭐, 간접적으로 뭐, 청와대 내에서 뭐, 나름대로 조사할 건 했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밝히기 없다. 그런 얘기만 나오니까. 예. 국민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죠. 아니니까. 예. 조사할 게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네. 비서실장까지 관련된 사안이라면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의 언급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렇게 2월 11일 날 시국선언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만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탄핵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죠. 직을 물러나야 할 것임을 분명히 요구한다. 밝힌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공직선거법 9조에 보면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 1항에 보면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최고 공무원인 대통령은 당연히 더 엄중한 그 조항의 의무를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2항에 보면은 검사 또는 경찰 공무원은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가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 공정하게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경찰이 바로 그 선거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수사를 신속하게 해야 될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예. 이번 거는 경찰에서 경찰청장입니까? 지방 그 경찰청장이죠. 그분이, 예, 그분이 과거에 종결된 사건을 다시 이렇게 들춰내면서 청와대와 이렇게 연계를 하면서, 그죠? 조직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걸 다시 문제화 시켜가지고 그게 이렇게 울산 지역의 어떤 여론을 이렇게 조성하게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후보로 뛰고 있는 야당 후보를 이렇게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하는 게 제가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팩트 자체가 기소의 사실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공직선거법 2항에 경찰이 그 중립 의무를 유지해야 될 주체인데 오히려 경찰이 선거에 이렇게 관여한 측면이 있거든요. 1항과 2항이 동시에 위반되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고 이거는 정말 그 민주주의의 그 기본 그 질서인 그 국민의 대의권을 행사하는 국회를 왜곡시키는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왜곡시키는 그 핵심 그 헌정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헌정문란 네.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모두 밝혀진다면 전제하에 그 뭐 당연히 직을 물러나야 된다 그렇게 저희 지식인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2월 11일 날이 3차고 네. 그 다음에 2차는 간단하게 1월 15일인데 네. 그때 시국선언문도 상당히 많은 그런 뉴스의 초점의 대상이 됐거든요. 네. 그때에 대한 핵심적인 요지는 뭐였습니까? 그래서 금년 이제 1월 15일 날 저희 단체에서 시국선언문을 하면서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을 예. 분야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예. 전체를 이렇게 규정 짓기를 이것은 팩트에 또는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거짓 정책들로 많이 이렇게 돼 있고 거짓 정책들이 너무 많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그걸 그 이념 기반한 그 또는 국민을 이렇게 속이는 단순히 false가 아니고요. 단순히 거짓이 아니고 deception입니다. 어떤 이념 지향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들을 몰고 가면서
그럼 false는 그냥 거짓이고. innocent한 false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무능한 false도 있을 예. 수 있는데 이 경우는 deception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왜곡이죠. 왜곡이나 조작을 이야기하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너무나 많이 전문가들의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걸 거짓 정책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짓 정책들로 방향을 잡을 게 아니고 탈이념 또 진실에 기반한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게 글로벌 한국의 국격에 맞는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false 정책들을, deception 정책들을 추구하는 그 배경에는 특정한 그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려고 하는 그리고 지금 중요한 특정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네. 몰아가고 있다. 그렇게 지식인들이 판단하시는 네. 네.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저희는 유사 전체주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때 아주 제가 인상적인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유사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공론화시킨 거의 최초의 그런 시국 선언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유사 전체주의. 네. 근데 그 유사 전체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영어로는 과자라는 용어를 쓸 수 있죠. 네. 굉장히 토탈리테리즘. 예. 예. 그런 게 유행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유사 전체주의. 우리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동안 이 전체주의 그 정치 권력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게 한두 건이 아니죠.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예. 남미, 중남미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그 메카시즘, 미국에서 심지어 메카시즘도 있었고요. 예. 또 히틀러, 뭐, 북한의 어떤 그 공산화 과정에서도 있었고요. 소비엣 시스템도 예. 그렇고요. 그게 전부 전쟁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고, 국민들의 얼마나 그 본능에 반하는 그 자유를 갖받은 그것이 실패한 사례는 역사적인 공통된 교훈입니다. 그 우리나라 사회가 그쪽으로 가는 그것은 굉장히 서글픈 일이고요. 그렇게 실패한 예를 알면서도 그걸 국민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는 이런 통제되는 국가가 이렇게 모든 걸 통제하는 사회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표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자주 쏘기면서 네. 끌고 가는 거죠. 그걸 이제 개혁이라고 하면서 과거의 적폐를 몰아낸다고 한다고 하면서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효과를 달성하려고 하는 일련의 이렇게 조합된 정책을 통해서 가는 그것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 그게 대다수 국민들은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지식인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인 그런 네. 가는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지도 같은 게 네. 그런 부분 인지한 상태에서 나온 선언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저희들이 그 작년 9월 19일에요. 네. 조국 전 법무장관 1차 네. 시국 선언문 네. 임명 그때 법무장관 임명됐을 때 네. 그게 잘못됐다. 그것은 최소한의 양심과 윤리를 위반한 임명이었다.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는 1차 시국선언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만 해도 이게 뭐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그 대통령의 어떤 의지라든지 어떤 개인의 일탈을 좀 옹호하는 행위라든지 어떤 검찰개혁의 좀 필요성을 강조한다든지 또 진보와 보수의 어떤 노선 대립 이 정도로 파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당시까지는. 네. 근데 이제 그 시국선언을 저희들이 6,200명이 넘는 교수님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걸 계속 법무장관으로 지지를 하면서 예. 상당히 오랫동안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갔죠. 예.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또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체제로 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지식인들이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방향성이 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그 문제 다뤄보죠.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본 것은 이 최원목 교수님을 모시고 정교모가 1차, 2차, 3차 그 시국 선언문에 대한 그 특징, 핵심 포인트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 정리했습니다. 언제 이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작년 9월 19일 1차 시국선을 준비하면서요. 한 일주일 전에 급조됐고요. 어떤 교수님 한두 분이 너무 이 조국 임명을 둘러싼 그 사회적인
그 이슈가 커지니까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자. 지식인만이라도 예. 이렇게 그냥 블로그에다가 띄운 거를 예. 입소문을 타고 이제 한두 분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아, 그럼 나 서명하겠다, 서명했다 이러면서 그게 이렇게 퍼집니다. 점점 퍼졌죠. 점점 퍼져서 뭐 일주일 만에 2천 명이 되고 예. 뭐 이래가지고 이제 19일 날 3천 명이 넘는 교수님들이 결국은 서명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또 다른 분들이 조인을 해서 6,200명이 넘는 교수님들이 지금 현재 이제 네. 정규모의 총 회원이 한 6,200명이 넘고 네. 현재는 6,094분이 회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떼서 정교모라고. 네. 그럼 이제 집행부가 있으실 테고 네. 공동회장님이 몇 분이십니까? 네, 저희가 뭐, 조직적으로 출범을 했고요. 이제 시민단체와 했고요. 예. 뭐, 사무국이나 뭐, 사무소도 갖추고. 예. 공동회장, 고정, 공동회장님도 한 몇 분이 계십니다. 계시고. 네. 예. 그럼 이제, 모든 종류의 단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단체가 추구하는 그런 지향점이라든지, 목적지라든지, 또 이념적 토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뭐 회장단 위주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고요. 집행위원회도 있고 대학별 대표자 모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 모임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이제 분권화된 어떤 집단 지성의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단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그 세 가지 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네. 일단 그 정책은 정부의 정책은 진실에 기반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참 멋있네요. 네. fact. 진실에 기반한 정책이에요. 사실이 진실입니다. 네. 사실에 기초한 정책이어야 되고, 진실에 기초한 정책이어야 됩니다. 네. 그 얘기는 거짓이나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그 사회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fact에 기반한 또 정직성, honesty에 기반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 참, 자유로운 사회를 네. 지향해야 된다. 자유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다의적인 개념은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결정하고 그게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정부에 연결되면서 또 결국은 책임성 있게 서로 간에 이 소통 체제가 움직이는 그런 사회. 그럼 그 말씀에 이제 제가 좀 받아서 이야기하면 가능한 의사결정을 개인에게 맡겨서 개인이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네. 사회로 가야지 네. 자꾸 개인이 결정할 것을 국가가 가져가가지고 국가가 대신해서 하겠다 그런 사회는 안 되겠다 이야기. 네. 네. 지금 우한 폐렴 사태가 그렇게 확산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최초의 그 우한의 의사 중앙병원의 의사 한 분이 돌아가신 분. 네, 돌아가신 분이 그거를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예. 아, 이거는 단순한 기존의 질병이 아니고 새로운 전염병이다. 예. 그렇게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고요. 예. 그걸 의사들 회의에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정부 당국이 그거를 막으면서 소통을 막은 거고 자율적인 그 의사소통을 막은 거거든요. 은폐를 한 거죠. 네, 은폐를 한 겁니다. 다른 이유로. 그게 지금 컨트롤 할 수 없는 정도로 가서 사회 전체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 몰렸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사회가 안 돼. 국제적으로 민폐를 끼치고 네, 있잖아. 네. 그게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그게 전체주의 결과가 네. 지금 고통을 당하고. 네. 그 전체주의 사회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전체주의 네. 사회라는 것은 소위 은폐와 억압에 익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힘들지만 타인들도 힘들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자유로운 사회가 사회를 막는 어떤 세력들은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그 법치주의는 당연히 기본인데요. 현대 국가에 있어서. 근데 그 법치라는 것이 정의로워야 된다. 어떤 법치의 이름으로 실제로는 탈법을 하면서 명시적으로는 반하지는 않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하지 않고 어떤 불편부당한 정책이 아니고 어떤 특정 세력을 위한 법을 이용한 어떤 장악이라든지. 그 법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도구로 활용하는. 네. 그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정의로운 법치. 그리고 법을
집행할 때는 제도화 속에서 해야지. 개인이 자의적으로 그걸 인치가 돼서 안 된다. 남용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가치를 지향합니다. 자, 교수님들 이 모임이니까 개념화가 아주 너무 선명하네. 아름답네. 진실에 기초한 그런 그 정책,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 그리고 법치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정의로운 법치. 네, 요 세 가지의 어떤 그 일종의 주춧돌 위에서 이제 모임을 하겠다는 거죠. 네. 모든 행동이나 정책 비판이나 정당 비판이나 모든 그 세력 비판은 이 세 가지 가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나 또 대안 제시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지금 우리나라가 그 세 가지가 전부 안 되기 때문에 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많은 사람들한테 가슴에 울림이 있겠네요. 이게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정규모 활동이 한 6천 명 정도 되시면은 조금 전에 조직이 이제 상당히 분권화된 조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정규모에 대한 부분을 또 좀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다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걸 또 알릴 수 있는 게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집단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선언문이나 성명서나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있고요. 예. 소통을 위해서, 예. 책임을 위해서, 예.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리고 진실 기반한 비판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행동 원칙을 또 세 가지를 저희는 수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념이나 허위에 그 기반한 어떤 논리나 노선 이런 건 사회로부터 추방해야 된다. 그거는 진실 기반한 정책이 이루어지는 필수 행동 원칙이죠. 예. 그리고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행동하자. 보편성. 예,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행동해야 된다. 정부도 행동해야 되고 우리도 행동해야 되고 비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세 번째 행동 방침으로 자유민주주의 법치 헌법질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는 최소한 수호해야 된다. 세 가지 행동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 행동 원칙에 따라 이제 하나로 이렇게 뭉치면서 예. 저희 모임이 이제 구속력을 갖고 가고 있고요. 진보 보수 좌우 좀 생각이 갖고 있는 다양한 분들이 6천 명이나 되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분들이 세대도 다양하고요. 세대도 다양하시고 모처럼 네. 모두 몇 개 학교 정도? 총 300개가 넘는 학교 분들이 모이셨고요. 지금 뭐 모든 학교들이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모든 학교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행동하면서 또 이제 전공이 좀 다양하시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이런 걸 많이 구성을 합니다. 전문 분과위원회도 구성하고요. 그래서 외교 안보, 뭐 보건, 경제, 뭐 사회문화, 또 예술, 뭐 이런 이슈별로 또는 핵 문제라든지 뭐 전부 다양한 그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다 구성해서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을 항상 같이 이렇게 디스커션하면서 집단 의사를 결정을 하면서 전문성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다 집단 지성화하는 데서 상당한 그런 그 역량을 갖고 있는 조직이네요. 분과별로 가면 다 각 분야에서 내놓으라시는 분들이 다 있겠네요. 다 있습니다. 원전 문제 시작해서 환경 문제 시작해서 뭐 노동 문제까지 다 있으시고 그리고 뭐 저희 회원들만 하게 되면 또 혹시 집단 편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도 항상 초빙해서 저희가 발제자로 이렇게 듣고 또 뭐 교육 문제라면은 학부모 단체라든지 예. 또 학생 연합이라든지 이런 측과도 항상 소통하면서 우리가 뭐 국민학교 뭐 중고등학교 현장 상황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분명히 그 목소리를 듣고요. 뭐 그런 식으로 소통하면서 조직을 이렇게 계속 한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최원무 정교무 공동회장님을 모시고 이 정교무란 조직의 특성, 그 다음에 핵심 이념, 행동 원칙, 그리고 추구하는 어떤 지향점,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거짓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의 양심이라는 걸 보면 얼굴도 붉어지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가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식인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상적인 그런 유행과도 연결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한 얼굴로 이렇게 포장된, 그리고 또 구호는 민주주의 개혁입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로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그 본능이죠. 자유죠. 예.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죠. 자유죠. 이걸 이렇게 빼앗는 쪽으로 이렇게 모든 정책이 이렇게 수행되고.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네. 가능한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 자유를 알게 모르게 자꾸 이렇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민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민주의 이름으로 네. 자유를 네. 빼앗아가는 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역사적으로 희귀한 측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회복하는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컬한데요. 뭐 명예혁명도 있고 프랑스혁명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원래 자유가 없었는데 예. 어떤 중세사회나 아니면 뭐 종교적인 어방이나 이런 걸로부터 자유를 처음으로 이렇게 뺏는 투쟁인데요. 그게 시민투쟁인데 지금은 원래 자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민주화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예. 보수 좌우 뭐 연합해가지고 군사독재를 벗어나서 벗어났어요. 예, 자유를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회복했는데 처음을 찾았는데 예. 그전에는 사실은 경제 발전이나 사실은 어떤 그 북한의 위협이나 이런 걸 이유로 자유를 많이 억압을 했죠. 근데 그거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북한과의 위협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자유를 찾았어요. 모든 국민이 합심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정권 하에서는 민주라는 약간 그 다의적인 개념을 이렇게 내서 개혁이라는 개혁이 도대체 뭘 위한 개혁이냐 좀 다의적인 개념을 내세우면서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모두 억압하는 그걸 개혁이라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네. 억압하고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쪽 네. 어떤 핵심 세력의 자유는 더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국민들의 자유는 억압되는 거죠. 네. 그렇게 가고 있는 체제로부터 다시 자유를 찾아와야 되는 자유를 회복해야 되는 그 시민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 갔을 때 언젠가는 한번 굉장히 비감하더라고요. 그 광화문에서 대학을 다닐 동안에 체류탄을 맞으면서 데모를 했는데 이게 내 나이가 지금 와가지고 한 40년, 50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으니까 그 감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이거든요. 내가 여기 왜 또 와야 되냐, 이 네. 네. 그렇게 어렵게 찾은 자유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어떤 그 포용성을 좀, 사회적인 포용성을 늘려가면서 자유로운 사회 기반 위에서 어떤 못 사는 사람도 좀 생각하고 복지도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델화 하면서 가는 것은 민주 개념으로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는데요. 예. 근본적인 두 가지 자유를 완전히 옛날 시대로 후퇴시키면서 그걸 뭐 복지나 민주나 이런 이유로 저희는 절대로 그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들이 정교모에 계신 지식인들이 내린 그 현재의 그 전국과 집권 세력의 성향에 대한 부분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계속적으로 빼앗아가는 그런 정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그게 이제 단순히 자유를 뺏는 정도가 아니고 그 어떤 자유를 뺏으면서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이렇게 커다랗게 증진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면 예.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효과가 오히려 거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뭐 하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요. 줄어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올라가고 또 자주 외교가 달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 외세를 몰아낸다고 하면서 다른 외세에 종속하는 사실상 굴종하는 체제로 가고 있고요. 참 그 묘사가 멋있네요. 한 세력부터 자유로움을 얻는다는 그런 빌미로 다른 그런 더 악한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악한 세력에 굴종하는 그런 네. 현실된 거예요. 그리고 뭐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그 환경에 해롭지도 않은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한국형 원전. 다른 원전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한국형 원전,
그걸 완전히 이제 탈원전 체제로 가고 있고, 그것이 추구하는 그 목표 달성 정도가, 지금 저희가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결과를 얻으면서 그걸 자유로 억압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국가 권력이 그걸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얼마나 더 용인해야 되겠습니까? 지식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서도 계속 그 가고 있던 관성에 의해서 가는 걸 정당화시키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단순히 뭐 어떤 민주화 투쟁이 아니고요. 자유 투쟁입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이다. 자유를 위한 투쟁이고요. 인간의 본성을 위한 투쟁이고요. 그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참 이런 투쟁을 국민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거에 대한 정말 심각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께 있는 거고요. 그 지지 세력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분명히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를 정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모든 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이 전체주의화로 가고 있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요. 전체주의로 우리는 가고 있다. 그걸 분명히 되돌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자유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어떤 기성체제를 뒤엎는 방향으로 가고 그렇게 그 자유를 통제하고 기성체제를 뒤엎는 데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가치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지식인들은 어떤 식으로 보십니까? 저희가 상당한 토론을 했고요. 예. 제스도 발제도 했습니다. 예. 제 생각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온갖 집단 이성을 통해서 예. 얻은 결론은 이분들의 생각의 저변에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이 너무나 강력하게 꽂혀 있다. 이 생각이 되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뭐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네. 모든 게 상대적이고 내한테 변하면 그게 선이 될 수 있고 진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나름대로의 가치는 추구합니다. 예. 인간의 그 구속되지 않은 어떤 정신세계 이런 거는 추구합니다만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근대 또는 서구 중심의 그 모더니즘 체계 자체가 어떤 특정 세력이 구축한 체제이기 때문에 직계형 가진 자들이 구축한 체제 네. 뭐 재벌 언론 뭐 보수 세력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거기는 법 포함된 거고 네. 뭐 정치적 네. 뭐 경제적 헌법 체제 이런 것들이 전부 그걸 억압하는 체제로 그래서 자기들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체제로 이렇게 자리잡았다고 그렇게 완전히 규정을 짓기 때문에 급나네요. 그걸 뒤엎는 것을 양심가치로 느끼지 않고 그걸 뒤엎는 것을 당연한 그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만 연합해서 남을 배척하고 적폐를 청산하면서 자기들끼리의 이렇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뭐 밀어주고 끌어주고 자식들 뭐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것까지도 그런 투쟁의 이론을 보기 때문에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까지 그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양심의 가치를 느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진영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핵심 세력의 어떤 방향지향성을 규정짓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어에 특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반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청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척결이라는 단어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게 뭐 정말로 대의적인 측면에 뭐 척결이 이루어지면 그나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결과물이 어디로 기속되는지를 보면은 자기들끼리 네트워킹 한 그분들의 어떤 이권 챙기기 그걸 저희는 이권 수탈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권. 이권 수탈층. 층. 네, 새로운 이권 수탈 계층이. 새로운 이권을 수탈하는 계층이 네, 형성되고. 계층이 형성되면서 그 이권을 쉐어하기 위한 그 하나의 수단적인 측면에서 그런 운동을 벌이는 측면도 분명히 이렇게 비저블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과거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새로운 종류의 지배계층이 등장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익을 극대화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뭐 특정 연구회라든지 뭐 변호사 단체라든지 뭐 이런 그 민간 시민 단체 중에서도 특정 단체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조국 수호 뭐 이렇게 운동을 확산시키고 검찰 개혁에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리고 뭐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그 진출시키고 그래서 권력기관의 핵심들이 이렇게 인적 자원으로 서로 누리는 그런 것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듀 프로세스에 어긋나고 다 그런 제도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엄청난 역사적인 투쟁을 겪고 민주화를 한 건데 그거를 사실은 되돌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마저도 양심의 가치 없이 정당화시키는 그 위헌체계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걸 그런 관점 보면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배 세력들의 집권 세력들의 무대꾸라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네요. 그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그 판단이 되시나요?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가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셔야 될 게 저희도 바뀌었습니다만 단편적인 어떤 권력 투쟁이 아니고 그런 네트워킹을 통한 그 세력들이 연합해서요 분야도 없어요 예술계 뭐 교육계 뭐 정치계 뭐 이렇게 전부 연합해가지고 그냥 세력으로 오면서 어떤 그 전체주의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그 세력은 무한정 지원해주고요 아무리 잘못한 점이 이렇게 언론에 나와도 그 먼지털이 수사라고 하면서 막 그 반대 세력은 아무리 상식적인 비판도 아 그거는 넌 잘못된 비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두 진영 속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자기 진영에서 남을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완전히 접혀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영 전쟁의 형태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저는 그런 사고 체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뭐 사실 일상생활에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참 큰 그림을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아 이게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좀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해서 조국 정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국민들이 분명히 조국 사태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권력기관 장악이라든지 또는 그 선거개혁이라든지 예. 또 여러 가지 그 교육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또 일본 때리기라든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단편적인 어떤 정책의 결정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어떤 적폐를 모이면서 상대방을 진영 전쟁을 벌이면서 자기들끼리는 이권 수탈층을 구성해서 그 이권을 누리기 위한 그 핵심 세력이 이렇게 뭉치면서 여러 분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민들의 그 어떤 지지도 이렇게 왜곡시키면서 조작하면서 언론기관도 어느 정도 장악하면서 그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진영전쟁을 벌이면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그 전체주의화를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짜맞춰지는 퍼즐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께서 분명히 그 방향성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고요.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떤 사회로 가야 되느냐 이런 걸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서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되고요. 그걸 분명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 교수님이 아주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집권체제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체주의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이권 수탈층이 형성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그 해방 전에는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해방 이후에는 또 덕을 본 것도 참 많은데 한 일관계 상당히 참 어렵네요.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지소미아를 다시 뭐 폐기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청와대 내에 좀 젊은 그런 보좌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일 문제. 그러니까 이제 작년 그 7월부터 시작해서요. 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예.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전체 전략 물자에 대해서 우대 조치를 그 완전히 제외하는 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상대로 무역법을 한다 그런 프레임을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겁니다. 예. 왜 역사 문제 강제징용 그 대법원 판결 그 불쌍한 징용자들이 그 배상 판결을 요구했는데 그 대법원이 배상을 해야 된다 일본 기업이 그렇게 판결한 거 그거 가지고 일본이 배상을 안 해주고 버티고 있는 거 그 굉장히 역사적인 문제인데 그런 거 반성도 없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역사 문제 가지고 통상보복을 해오느냐 역사 문제가 통상보복을 해오는 일본은 굉장히 잘못된 우파가 자리 잡은 일본이고 아베 정부는 굉장히 우경화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가 피해국으로서 분명히 이건 나서야 된다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뭐 우리도 맞보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중에 이제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마지막 순간에 파기 종료가 이제 다가오는 그 시점, 11월 말이죠. 그 직전에 이제, 이건 이제 미국의 압박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파기 종료는 이제 의사표시는 철회를 해서 언제든지 다시 파기할 권리는 확보하면서, 그 기간 만료되는 시점은 이제 연장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연장이 된 거죠. 예. 파기되지 않은 걸로 이제 됐는데, 지금 다시 이제 파기 카드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하는 이유는 그 뭐라고 보십니까? 그 상황이 뭐 변경된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바를 좀 더 커다란 맥락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본이 사실은 우경화된 건 맞아요. 아베 정부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 사건만 보면은 그 역사 문제를 가지고 뭐 일본이 통상보복을 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인 예. 공동호의 대표 입장이 아니고 아니요. 개인적 학자 입장에서 예. 말씀드리는데요. 그 대법원 판결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 그 판결이 났고. 그건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인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 대법원의 해석이죠. 네, 한국 대법원에 대한 해석이고요. 그 일본 정부는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고 일본 대법원도 다른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럼 양측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과연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에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거든요. 양국의 대법원이 다른 해석을 네. 내린 거죠. 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 대법원 판결만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제 분쟁화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유엔이 나서서, 중재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한일 청구권 협정 자체가 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 조약에 그런 규정이 네. 뭐가 한일 청구권 협정, 기본 조약과 같이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3조에. 그렇게 양측의 해석이 갈릴 때는 일반의 청구에 의해서 그 국제 중재 절차로 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국제 중재 그 재판부를 구성해서 중재 판정을 받는 게 이미 양측이 65년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 절차 조항까지 무시한 겁니다. 무시하면서 아 우리는 아직 그 외교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중재로 이행된 시기가 아니다.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서로 외교 협상이 결렬된 것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외교 협상이 진행 중인가? 3조가 되신다니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3조를 해석해 보시는 건 그렇고요. 근데 그 3조가 반드시 그렇게 해석되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네, 언론에서는 몇 번 나온 적은 있는데요. 그건 2011년도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2006 헌마 788.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자체가 2006 헌마 788. 788. 네. 헌법재판소 자체가 결정을 내려서 그 한일청구권 협정 해석이 갈릴 때 3조 중재 절차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절차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이 갈릴 때는 중재 절차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헌재가 2011년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겠다. 사실은 그렇게 우기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막판까지 이렇게 통지를 하면서 그냥 국제중재의 이행을 하자, 해야 된다. 그래서 시한을 설정을 해줬어요. 협정상의 시한이 있거든요. 예. 그 90일 시한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제 거부를 하니까 면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5의 답을 가한 겁니다. 일본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를 가지고 뭐 통상도구로 치고 나온 거는 아니고요. 절차를 밟아서 요구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통상법을 공부하고 해온 사람 입장에서 법 절차상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 국제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3조 절차 자체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조약 자체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파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해석이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조약을 파기하지도 않고 그 파기하려면은 그 협정상의 그 여러 가지 그 유상 차관, 무상 차관을 받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돌려줘야 됩니다. 전체를 파기해야 되기 때문에 3조만 파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조항을 이렇게 눈을 감고 그 손을 대고 나머지 것만 보고 일본 측에다 얘기하니까 그 일본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역법을 하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대포 외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학자 입장에서는 그 이견이 서로 갈릴 때는 3조에 따라서 국제 중재를 해야 되는 것은 그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네. 그게 싫으면 파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싫으면? 네. 파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파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파기를 하는 경우에는 한일 기본조약의 모든 네. 관련된 부분을 다 무너집니다. 원상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런 식의 뭐 해석인 거고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통할지 몰라요. 왜? 적폐 프레임, 일본 때리기 프레임, 뭐 민족주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 국민들의 그 지지율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네 이제 만일에 그 국제사회에서 그런 거를 이제 전문가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우리 정부가 막 그 국제회의에서 그런 걸 설명을 하고 하는데 반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정당성도 우리가 획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쪽은 역사 문제가 통상 법을 하니까 우리도 그 통상 문제를 가지고 지소미아를 안보 법으로 가겠다. 그렇게 정부가 프레임을 세웠던 건데 그 전제가 무너지는데 그 설득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압박하는 게 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논리가 자기에 몰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논리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주소미아를 파기를 번복하는 상황으로 몰렸던 거고요. 지금 와서 다시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그 옛날의 상황을 되풀이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미국이 그런 난리를 치고 그렇게 우리나라와 그 합의를 했는데 지금 다시 그거를 한다는 것은 반미 감정을 더 불러일으키는 반한 감정을 미국 내에서는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외교 자원의 상당 부분을 그때 쏟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을 저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수백 국가의 외교 관계를 다 조율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자기들 갖고 있는 외교 자산이 그 자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원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한일 갈등 문제에 아마 쏟아부으면서 상당히 신경질이 내부적으로 났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드시 미국과 모든 걸 보조를 맞춰야 된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신뢰에 따라서 국익에 따라서 이슈별로 분야별로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군사동맹이나 뭐 안보나 이런 측면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올린 그 매몰병이 엄청나고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소미아와 같이 미국이 중요한 안보적 이슈를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국내용으로 활용하면서
어떤 적폐물이라고 할까요? 일본 대위라고 할까요? 이런 쪽을 이렇게 활용하면서 그 자산을 이렇게 무너뜨리면서도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배경도 알지 못하고, 아, 일본은 저렇게 역사 문제로 우리나라를 때리고 있구나. 아,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받아쳐야지. 이렇게 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그게 허위 정치라는 거고요. 그게 기만 정치라는 거고요. 진실 기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 기반은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최 교수님 입장에서 그건 잘못됐다는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슨 뭐, 역사, 일본으로부터 뭐 보복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다 떠나더라도, 네. 순수하게 법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국제조약에서 3조, 3항이죠. 네. 예, 그게 정확하게. 3조입니다. 3조, 네. 3조에 있는 것에 따라서, 양국의 의견이 표출될 때는, 중재 절차를 밟아야 된다. 네. 우리가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최 교수님 입장은 지소미아를 다시 또 만지작거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 네, 옳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정확히 알고 의견이 수렴돼서 그쪽으로 가는 건 민주주의인데요. 예. 네. 그런 디셉션에 의해서 이념 노선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반일, 그, 시민 감정을 자극하면서 네.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 절대 청산에 대한 전체주의적인 사고 외교 예상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최원목 교수님을 모시고 좀 새로운 시각에서 그야말로 법학자 입장에서 최근의 한일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특히 또 지소미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알아봤습니다. 모든 정책은 진실과 사실 기반이 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검찰개혁, 또 검경수사권 조정, 이렇게 많은 그런 논쟁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뭐 검찰개혁 이름으로 추미애 장관이 부임해가지고 뭐 연일 검찰을 많이 괴롭히죠.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에서 많이 생각해 보는데 참 그 검찰을 검사들하고 수사관들이 고생이 참 많은 질문이죠. 계속 나쁜 사람을 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너무 많이 괴롭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검찰 개혁을 좀 바라보시게.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그 핵심을 찾아오고 있는 분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검찰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게 개혁 세력을 억압하는 행위다.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검찰이 저도 뭐 친구들이 검사들도 있고 또는 역사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그 역사적인 그 변곡점마다 정치 검찰의 폐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게 뭐 사실은 그 여론을 상당히 좌우한 측면도 있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게 검찰 권력 혼자만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검찰 권력과 정치 권력이 같이 결합한 합작품이죠. 검찰 책임 반, 정치 권력 책임 반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개혁하려고 하는 진정한 모습은요. 그 반의 책임이 있는 그 정치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또 반의 개혁 방향은 당연히 정치와 검찰이 야합하는 그런 측면을 견제하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그 견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만 개혁의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그런데 검찰을 이렇게 견제한다고 하면서 정치적 독립성을 오히려 더 심히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하면서 그걸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검찰이 못하게 한다든지 조금 수사를 하니까 그건 네가 개혁세를 억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가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프레임입니다. 아, 그래서 또 지금처럼 권력형 비리가 이미 여러 개 이렇게 터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100% 사실은 아니라도 그 팩트 파인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자꾸만 수사 담당자를 조기에 교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개하는 관행적으로 공개했던 걸 갑자기 그 시점에서 딱 비공개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그 특수부를 뭐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든지 딱 그 시점에서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분들이 내세우는 게 개혁이라기보다는 프레임이다
하는 게 국민들 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프레임이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모든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짜놓은 일종의 틀 같은 걸로 그렇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하면서 허위 정치를 하는 그런 예를 우리가 기반에 두지 않은 정치네. 네. 진실에 기반은 하지 않은 거고요. 거짓에 기반한 네. 정치네. 실제로 계획을 하지 않으면서 계획을 하는 그거를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으니까 프레임을 내세워서 아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국민들이 믿게 만드는 그게 이렇게 프레임, 영어로 프레임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보이거든요. 거의 보이죠. 예.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우기지 않습니다. 계속 최고 그 정책결정 라인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우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주의의 징후, 초반 징후인 것 같고요. 분명히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의 말기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우리 지식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예,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네.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 진실을 보려고 안 하죠. 사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강하니까 참 그 시민 입장에서도 이 힘들어요. 보는 게. 왜 저렇게 계속 무리하게 할까. 근데 이제 시민들께서도요.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검찰의 어떤 그 권력 남용 또는 권력 기관에 대한 그 우리 시민들의 반감이 있지 않습니까? 생리적인 반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취해 있습니다. 이렇게 취해 있어서 그 뒤에 벌어지고 있는 그 진정한 그 프레임을 통해서 달성되려고 하는 그 방향성, 그 사람들이 예, 달성되려고 하는 통해서 방향성, 자기들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회, 전체주의화, 권력의 장을 통한 더 큰 권력을 추구하는 국가사회주의 쪽으로 가면서 초비대화된 그 청와대를 정점으로 해서 그걸 이렇게 명령체계를 만들고 내각과 여당이나 이런 거는 청와대의 출장소화 되고 네? 내각이요 장관이요 국가공무원의 최고 레벨이면 국가 전체의 이익을 보고 가는 거지 정권의 이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분명히 헌법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출장소화시키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재판소나 저희 법원이나 사법부를 검찰을 이런 준사법기관을 당연히 준사법기관이거든요. 이거를 뭐 선출된 권력은 뭐 그런 거 통제할 그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굉장히 그 브로드한 캐치프레이즈 하에 그렇게 통제하는 거를 정당화시킵니다. 그 민주적 통제란 이름으로 네, 민주적 통제 자신들의 네. 재량권을 극대화하는 쪽 가는 거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데 보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네. 딱 잡아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다 민주란 네. 단어 붙여가지고 민주적 통제를 통한 검찰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사실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검찰은 아주 멀리 있잖아요. 네. 검찰의 가장 직접적인 그런 수사 대상이나 관역이 되는 사람들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자기들의 죄를 보호하기 위해 저렇게 검찰을 그냥 박살내려고 그렇게 그럼 그런 검찰이 없으면 그 악이 어떻게 앞으로 없어질 수 있겠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검찰을 견제하고 뭐 개혁하고 이런 그 역사적인 당위성 이런 거를 시민들이 보면서 취하는 거죠. 그 모토에 취하는 거죠. 구호에 취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걸 별로 다가오는 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개혁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신 분도 많거든요. 구호에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이권 수탈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모든 그 소위 개혁을 하는 이유가 어떤 정당한 정말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고 민주사회를 만들고 그러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전체주의 사회를 갖고 그건 핵심 이권 수탈층이 생기고 나머지는 이렇게 적폐로 하면서 탄압받는 시대로 가고 그 불투명한 네트워킹 통해서 그 핵심 세력에 참여했던 분들은 요직을 다 차지하고 이익을 누리는 네. 그런 사회로 간다면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제기하는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어 있고 법원이 판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장악해서 일정한 정치적인 방향으로 그분들의 판정이나 수사를 유도하는 식으로 간다면 결국엔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 겁니다. 자유가 일반적인 자유가 왜곡되고 지금 저희 학생들이요 데모할 때 마스크 끼는 게 기본이고 지금 네 심지어 보수단체 학생들이 이렇게 저희하고 연합해서 뭐 이렇게 시국선언 할 때요 사진 찍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보수단체 학생들도요. 대표 말고 참여 학생들도 그럼 상당히 억압되어 있다는 그런 상황이네요. 나중에 어떤 보복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군사정권 시절에는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체주의 사회라는 건 일반 시민들이 아셔야 될 게예요. 어떤 식으로 보복이 올지도 몰라요. 그 핵심 세력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옛날에 자기를 반대하는 무슨 데모를 했거나 이런 뭐 의견을 썼거나 이런 분들을 절대 이익을 시험하지 않으면서 만약에 배제하고 인사배제라든지 뭐 국가공무원 시험에서의 어떤 간접적인 또 인사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사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게 전체주의의 무서운 점이라는 거고요.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2018년 때 개인적으로 또 피해를 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직장이나 뭐 아니면 뭐 가족이나 심지어 그 모임에라도 정치적인 토론하는 걸 좀 꺼려요, 그렇죠? 네. 자기가 어떤 성향인 걸 상대방이 이렇게 찍히는 걸 두려워해요. 그런 움직임들이 전체적인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보통의 시민들이 자율 규제를 하는 거네요. 네. 자기의 이익이 침해당할까봐 예. 미래의 이익이. 예. 그러니까 그 전체주의 사회의 이익이 권력을 취하는 그 투쟁에만 오는 게 아니고 최대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 된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국립대학을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다 지금은 다 그냥 쉬쉬하고 입을 닫는데요. 그 이야기를 어느 국립대학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알아서 그냥 말을 다 이렇게 줄이고 하지 그렇게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내심 대학 사회가 그래도 가장 활발해야 할 사회인데 대학 사회가 상당히 이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미 한국 사회는 상당 부분 자유 규제 뭔가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억제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마치 우한 폐렴의 그 의사 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당했던 그 수모 근데 그분은 그냥 평범한 가장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분이 마지막 남긴 메시지를 보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와 뱃속에 있어요. 아이와 같이 그 우한 그 호수에 가서 연을 이렇게 날리는 게 자기 최대 소원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민중의 무슨 투사가 되기를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쓰면서 숨을 거뒀는데요. 그 전체주의가 자유를 억압하고 소통을 억압하면서 어떤 규제 형식으로 가면서 그 명령 체계로 이렇게 가는 그 사회가 그 알고 모르게 바이러스처럼 퍼집니다. 아 그래서 어떤 다 이제 네, 알았어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적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평범한 시민으로 살기를 원했던 분들이 결국은 바이러스에 오염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지향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금경수 사건 조정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이 무력화되고 경찰 권력이 이렇게 커지면은 그 경찰 권력 자체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울산 사건을 보더라도 언제든지 정치 권력에 따라가지고 자신이 위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나 확률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경찰도 뭐 어떤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이제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든지 경찰 자체의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만약에 보유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경찰 권력이 이제 상당히 세지겠죠. 예. 뭐 그러면서 경찰을 좀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면 그것도 하나의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동안 너무 비대했기 때문에. 그것도 방향이에요. 근데 경찰에 대한 진정한 민주적 통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찰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제대로 해야죠. 굉장히 그 장치를 마련하고, 그것과 동시에 악의를 맞추면서 수사권을 이렇게 넘겨주고 종결권을 주고 그렇게 가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향일 수 있어요. 근데 먼저 경찰만 딱 넘겨주고 지금 경찰 민주화 얘기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얘기는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거대한 이슈거든요. 일단 검찰을 제어하고 온다. 모든 게 넘겨주고 보자. 그러면 그 비대하적인 경찰이 어떤 울산 사건처럼 만약에 사건을 뭐 한다든지 덮는다든지 정치적으로 정부를 조작할 수도 있고 그거를 그 과도기 동안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과도기 그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그 과도기 지금이 그렇죠. 지금 정치적 사건이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때 있는 그 피해들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게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소속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력에 수족처럼 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 저는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자치경찰제라든지 네. 아니면 일반인들을 무작위로 해서 뭐 인사위원회라든지 징계 감찰위원회 이런 거를 구성해서 경찰들의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거는 당위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족처럼 뿌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그 양반들이 그런 권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냐. 그러니까 굉장히 성급한 그 검경수사권 조정 결정이고요. 대책 없는 결정이고요. 상당히 성급하게 네. 결정됐고 네. 상당히 정치적으로 결정됐고 그 타이밍도 지금 정치 저 비리 문제가 터지자마자 그렇게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그 개혁의 진정성이 신뢰성이 정말 심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성이 네. 모두 다 의심되죠. 다 의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최고목 교수님 모시고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의 그런 빛과 그림자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공수처,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공수처에 대해서 법학자적 시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논쟁적인 그런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킨 것이 공직자 범죄수사처인데 벌써 최강 공직비서관이 뭐 그런 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검찰총장을 수사하겠다. 네. 가장 우려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공수처가 뭐 설치하는 거를 지금 검찰개혁의 최고봉으로 뭐 현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뭐 설립이 되겠죠. 그게 뭐 선거의 결과 어떻게 돼가지고 다시 국회가 그 폐지하는 법안을 뭐 통과시키지 않는 한 그렇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가는 상당히 유력한 수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위공무원을 조사하고 수사 기소하고 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어차피 뭐 권력자들끼리 싸웁니다. 그렇게만 인식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사실은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최정점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체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타겟이 검사하고 참사인데,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제어해달라, 절제해달라는 것은 뭐 상당히 무리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마 저 양반들이 저는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보면서, 아, 저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가보지 않는 그런 길로 나라를 끌어가고 있구나. 아, 저 사람들은 결국은 전체주의 좌파 독재라든지 좌파 연합정권을 가지고 영구집권을 통해서 그렇게 사회를 끌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게 이제 최강 공직기관 비서관 입에서 그냥 나온 게 그게 본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위험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네. 공수처를 사실은 잘 만들면 대안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만든 거는 굉장히 잘못 만들었습니다. 뭐, 공수처장의 임명이, 7명의 추천위원회 중에서, 뭐, 야당 목도 2명이 있어서, 7명 중에서 6명이 합의해야만 후보 추천이 되니까, 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지금 정부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야당이라는 게 뭐, 한 당만 있는 것도 여러 당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비토권을 갖고 있는지는 좀 의심이 되고요. 그렇더라도 그나마 견제장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처장보다 더 중요한 게 공수처 검사들의 임명 절차라고 봅니다.
실제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 공수처 검사들이거든요. 그 밑에 수사관들이고요. 근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어떻게 임명 절차를 받느냐 하면은 그 추천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추천위원회는 여당과 집권 세력의 몫이 이미 과반수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반수가 넘는 분들이 이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여당 몫도 있는데 과반수가 훨씬 못 미쳐요. 근데 결정을 7명 중에 6명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추천위원회 중에서 과반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권 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위원회에서 과반수에 의해서 검사 추천을 하게 되니까 결국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 검사들을 100% 다 임명할 수도 있고요. 수사관들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 인력들이 집권 세력이 추구하는 뭐 이념지향적인 뭐 민간단체 출신들의 그런 분들도 변호사들도 검사로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념 편향적인 하나의 그 수사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아니고 그냥 그게 그냥 그렇게 될 게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통령 수하에는 굉장히 초강력 권력기관을 직속부대로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보위군이 뭐 아니면 게슈타프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얻은 이렇게 참 어렵게 많은 비용을 치러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왜 그렇게 계속 나라를 억압적인 체제로 전체적인 체제로 그렇게 몰고 가는 걸 보면은 저 양반들이 진짜 내가 볼 때는 참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죠.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만든 나라를 이렇게 자꾸 후퇴시키는 쪽으로 권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면 절대 안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검사하고 수사관이면 철두철미하게 집권 세력에게 거의 충견처럼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넣으면 그게 어떤 일을 하겠냐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들이 뭐 일단은 그렇게 임명이 돼도 뭐 그 검사의 양심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뭐 회각하게 이를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가능성이 사라지는 이유가 또 징계위원회나 보직위원회나 이런 거는 또 별도로 구성이 돼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집권당 유리하게 돼 있고 처장, 차장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제대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직 이동시켜버리고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 같은 분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구조고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은 그 공수처라는 게 정말 정치적인 기구로 이렇게 전락할 그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위원회 방식이 아니에요. 뭐 본래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요식 행위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그 뒤에 그냥 그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몫을 다 채운 거니까 사실 이번에 총선 결과에 따라가지고 공수처가 만일에 다시 원위치가 안 되면은 그야말로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주의 체제를 거의 마무리해가는 네, 그 화룡점점 마지막 퍼즐의 한 점이 공수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일반 검사들을 공수처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검찰 권력은 견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인 요구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판사들입니다. 전국의 모든 판사들을 공수처에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판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적인 그 성향을 갖고 있는 공수처 검사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재판에서 뒤엎힐 수 있을지언정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는 있거든요. 그 사람을 네. 얼마나 괴롭힐지 네. 그러면 그 자체도 판사들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돼가지고 집권 세력에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는 건데 장악하는 네. 공수처가 네. 사법부를 마치 행정부처럼 만들면서 삼권분립을 이렇게 무효화시키면서 전체주의로 가는 그 루트에 있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얼마나 그 위험한 겁니까? 네. 그래서 참 보면은 그런 문희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 큰 기여라고 떠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이걸 통과시키고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들이나 지식인들이 앞으로의 그 개정 방향이나
또 폐지마에 이런 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전세주의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기초작업이자 토대작업이자 도구를 현 집권 세력이 확보한 것이 바로 공수처 신설법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 교수님 모시고 공수처 법안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봤습니다.